몇 시간의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하고 어떤 공시가 나왔는지, 지금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정규장 이후에도 4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2분기 영업이익이 4,65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일회성 비용들이 해소되면서 정상화된 측면이 있으나 8월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원료비의 요금이 미치지 못해서 여전히 미수금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신풍제약의 2분기 영업이익이 신풍제약의 식약처에 급성 허혈성 뇌졸중 체류제 임상 치료제 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뇌졸중 치료의 새로운 전략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코웨이의 2분기 영업이익이 2,1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가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증권가의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모습인데요. 코웨이는 판매량 증가로 호실적을 거뒀다면서 하반기에도 기술과 디자인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살펴봤고요. 시간의 특징주 탑5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대왕고래 관련주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공개됐다는 소식 방금 전해드렸는데, 이 호실적으로 인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신석재입니다. 남북 경협 관련주인데요. 정규장에서도 상승 마감했는데,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일진전기입니다. 전력설비주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5%대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2% 넘게 오르면서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국제약품입니다.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 소식에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이 와중에 국제약품은 정규장에서 소폭 하락했지만 현재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조선주입니다. 오늘은 이 조선주들이 정규장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돋보였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이후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요. 먼저 한국가스공사 실적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PB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국가스공사 영업이익 예상치 2,500억 원 정도였는데 4,6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PB님.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의 영업이익이다. 네. 그렇게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미수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다는 것. 제가 지금 모니터에 리포트 한개 띄워놨는데요. 네. 그 오른쪽 보시면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추이를 쭉 보게 되면 증감액이 급격하게 쭉 떨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뭐전 정부가 했을 때 우리가 공공요금 같은 경우 크게 인상하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지난해 연말쯤에 맞추어서 우리가 관리비 한번 보게 되면 뭐 전기세, 가스비 크게 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조금씩 누적이 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입장에서는 미수금이 크게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한편으로 비용의 측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동사가 지금 대왕고래 테마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뭐 지분 투자를 직접적으로 할지 혹은 하지 않을지 그건 아직은 알수 없으나 적어도 참여가 되는 가운데 앞으로 경제성이 있는 혹은 생산성이 있는 가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부각이 되면 주가 또한 저는 오를 만한 모멘텀은 역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 시간 내에서 한 2에서 3% 정도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뭐 시장이 크게 나쁘지만 않다면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신풍제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신풍제약 우선주, 신풍제약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신풍제약 우선주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식품제약 상한가 이유가 뭘까요?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에 대한 이런 계획 승인 신청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주에서는 이렇게 뭐 임상에 대한 IND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결과가 나온다거나 이런 거에서 좀 기대감이 생기면 좀 수급이 쏠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바이오 쪽에 이런 종목군들이 뭐 유한양행부터 시작해 요번 달에는 유한양행이죠. 말 네. 말쯤에 그다음에 다음 달 말에는 또 키트루다 SC 관련된 부분에서 이벤트 나오고 그다음 11월까지 뭐 CDMO까지 이벤트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바이오가 굉장히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삼상 요런 얘기 나오면 아무래도 좀 이벤트가 터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좀 고통을 받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또 이거 황제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정말 많이 눌렸습니다. 이거 한때 이거 20만 원 넘게 갔었던 종목이죠. 네. 지금 13,000원대 정말 낮은 가격인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전에도 만 원대부터 19,000원대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다들 아시죠? 이거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네. 거. 그래서 이슈를 보시되 언제든지 이렇게 정말 바닥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물량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풍제 어떤 분께는 큰 수익 안겨주셨을 것 같고 또 어떤 분께는 큰 손실 안겨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뇌졸중 임상 3상 계획 신청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걸어서 상승하는 만큼 다음 주 시장 주가 움직임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청원 PB님께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재 진단키트 관련주들 시카네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있고 조정받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특히나 네. 미코바이오메드 지금 시카네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 퀸타 매트릭스는 오히려 시카네에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한 이틀 전만 하더라도 네. 코로나19 이거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게는 안 봤었는데 어제 제가 좀 체감을 한 게 있습니다. 아내가 진단키트 좀 사오라고 해서 약국을 6군데로 갔거든요. 네. 하나도 못 구했어요. 아, 지금 없는 거죠. 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감기 환자 같은 경우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이 지금 코로나랍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에게 주가 상승을 단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우리가 2020년 코로나19 한창이다 뭐 생각해보면 처음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우선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신, 그 다음에 치료제가 이렇게 오른 거죠. 그렇다면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점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주가는 조금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미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 지금 시간에서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 시간에 의해서 지금 상한가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까지 마련할 것 같습니다. 주말이 지나서 코로나19 환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바로 꺾일 만한 그런 이슈가 우선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계속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미코바이오메드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 다음 주 시장에서 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온 거 하나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재룡전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예상치가 271억 원이었는데 327억 원을 기록했고요. 매출액은 684억 원이 예상치였는데 7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재룡전기, 뭐 HD 현대 일렉트릭 만큼 좀 실적이 잘 나온 건지 네. 앞으로 주가 상승,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뭐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HD 현대 일렉트릭과 재룡전기가 꺾이면 네. 변압기 쪽은 꺾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전부터 쫙 보시면 얘네 둘만 20배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얘네 둘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적들 한번 다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HD 현대 일렉트릭과 재룡전기가 압도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실적의 성장폭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번 실적도 마찬가지죠. 누적만 보시더라도 매출액이 여전히 100%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영업이익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넘게 올라갔고 순이익도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변압기와 전선 쪽으로 엮여있는 종목군들에서 재무제표를 보시면
실적이 이렇게 과격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게다가 장중에 재룡 산업이 또 이제 미국 지역에서의 전력 사업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기사로 나왔는데 재룡 산업이 국내고 재룡 전기가 해외입니다. 그럼 이 모멘텀은 어디에 들어간다? 재룡 전기로 들어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미국 전력만 관련된 모멘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붙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차트적으로도 지금 단기 눌림이 확실하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지금 차트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전 직전 고점까지는 빠르게 올라가는 걸 한번 트라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시간에서 전선주들의 상승도 견인해주고 있는데요.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 한 1에서 2%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